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어제는 비가 종일 내렸는데 오늘은 아주 파란 하늘이 가을처럼 높습니다. 날씨도 선선하고요. 마치 10월의 어느 아침 같습니다. 어린이날 연휴 때도 비가 왔는데요. 공휴일 때마다 날씨가 이렇게 궂으니까 휴일을 좀 즐기고 싶으셨던 분 많이 아쉬우셨겠지만 이 불경기에 그나마 장사가 되는 휴일에 장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고 속상하셨겠습니까? 그런 분들 마음을 헤아리면서 함께 사는 세상, 나누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살기가 힘들어지고 또 갈라치기로 이득을 보려는 세력들 때문에 백성들 온기가 예전 같지 않지만 우리 깨어있는 정어련들이 함께하면 더 좋은 세상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지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Never give up! 생방송 백운기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전혜연 더불어민주연합 대변인,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뒷고기 보내드렸는데 혹시 드셨나요? 네,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왜 그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잔치할 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고기도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그 느낌에서 참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 맛있습니다. 아주 뒷고기 반응이 좋았는데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까? 소주 한 잔에 딱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뒷고기 드시고 또 디저트로 드시라고 저거리 머리 참외를 준비했던데 아침에 그 깎아서 한번 이렇게 드셔보시라고 했는데 어때요? 아, 맛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달고요. 향도 좋고. 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참외인데 네. 옛날처럼 그렇게 달지가 않은데 이번 그 성주 참외는 참 달아서 이렇게 정어리 머리 특별히 또 준비를 했다는데 향기가 참 좋아요. 저 메론 맛 같지 않았어요? 거의 메론에 가까운 향이 나고 네. 맛있어서 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거의 절반 먹었는데. 안진걸 소장도 드셔봤어요? 예, 먹어봤습니다. 네. 참외 아주, 좋아해요? 예, 참외 너무 좋아하죠. 비싸서 못 먹죠. 예전에 참외 막 차량에서 이렇게 되게 저렴하게 팠는데 요즘은 마트나 이런 거 보면 뭐 막 4개 정도 들었는데 만 원 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정어리 모래에서 또 생산자들에게도 이득이 되고 소비자들에게도 또 이득이 되는 3kg 26,900원. 아, 좋습니다. 하여튼 사고 싶습니다. 정어리 모리 좋은 제품들 많이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제가 잘 얘기하겠습니다. 아침에 마니님께서요. 아이디가 마니이신데 백앵커님 저는 정어리 TV 시작도 전에 구독을 한 찐 팬이자 정의로운 정어리입니다. 사실 제 딸이 불치병으로 3년째 대전 모 대학병원 입원 중입니다. 치료비가 어마어마해서 슈퍼챗도 보내고 싶고 가입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넘치는 병원비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네요. 마음으로나마 응원하고 함께합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아휴. 아침부터 저를 이렇게 울리십니까? 마니님 따님 빨리 쾌유할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고요. 힘내시라고 조그만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니님 주소 남겨주시고요.
또 이 시간에 우리 함께하는 정어리원들이나 또 가족 중에 좀 불편하신 분들, 편찮으신 분들 모두 완전히 쾌유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정어리 TV 주인 아니십니까? 제가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어리 한명 추가요님이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글을 올리시니까 어매님이 구독 권유는 삶입니다 하셨는데 네, 여러분들 백운기의 정어리 TV 함께 하시면서 이걸 잘 키워가면 정말 정의롭고 또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키워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검찰 인사 후속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이었던 검찰총장마저도 못 믿고 검찰총장을 패싱해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한번 수사해 보겠다고 얘기한 서울중앙지검장 날리고 그 자리에 자신이 검찰총장일 때 대변인이었던 전주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출근을 했는데요.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어봤던 것에 대한 답변 먼저 들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번 인사로 뭐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같은 김건희 여사 사건 차질 빚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검찰총장께서 신속 수사 지시하셨는데요. 좀 어떻게 수사 지휘하실 생각이신지? 총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그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지만 제가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은 취할 생각입니다. 그 야권에선 검사장님이 소위 말하는 이제 친윤 검사다라고 해서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검사로서 이곳 중앙지검에 23년 전에 제가 초임검사로 부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그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인사가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 인사 전에 혹시 검찰총장님이랑 어떤 의견을 주고받으셨는지요? 그 공직자로서 제가 검찰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 총장님과는 수시로 모든 사안에서 그동안도 잘 협의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인사에 대해서 총장님과 얘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또 전주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관련해서 수사 지휘하셨는데 중앙지검으로 좀 갖고 오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그런 관측 기사가 난 것은 제가 보았는데요. 그 문제는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또 인사와 관계없이 누가 맞더라도 여하튼 그 사건은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곧 차장 부장검사 인사도 이제 예정돼 있는데 김 여사 수사팀 인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생각입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왜 전혜연 대변인 이원석 총장이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표현은 같은데 저는 다르게 들리죠. 예, 저도 다르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공무원분들이 저 말을 들으면 아마 실소를 금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가 곧
철학이자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특히 공무원 조직에서는 그러는데요. 인사에 대해서 지금 이원석 총장과의 협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뒷북치기로 협의를 했다라는 말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원석 총장이 7초간 침묵한 것이라든가 대다수 언론의 분석을 볼 때는 일단 인사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협의가 안 된 것도 문제이지만 인사의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지방으로 자천되고 윤석열 대통령 즉 김건희 여사의 배우자와 매우 친분이 깊은 인물은 바로 서울중앙지검 장으로 임명된 걸 보는 것 이 자체가 인사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검사가 본인의 직을 걸고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 실체를 밝히려고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 또 말이 안 되는 게 저 신임 지검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상당히 닮은 것 같네요. 본인을 친윤 검사라고 분석한 것에 대해서 또 정치권 탓을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러다가 폭 망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본인을 친윤 검사로 구분하는 것은 정치권에서뿐만 아니라 대다수 언론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벌써부터 한동훈 위원장 따라하게 하는 것 좀 그만두셨으면 좋겠네요. 다니엘 님이요. 말은 번드르르 하네. 예, 말을 참 잘하네요. 써니스카이님, 딸랑딸랑 종소리가 들리는 듯 싶은데 저만 들리는 건가요? 신사컴리님, 김건희 소환 구속 기소하면 너는 다음에 검찰총장이다. 윤정부는 곧 끝나거든. 잘 생각하셔. 참사람님, 먼저 압수수색으로 보여줘라. SOOKO 고수님이신가요? 업무 파악 중이고 수사 중이니 특검은 안 된다 뭐 이런 뜻? 예, 우리 정자님들이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안진걸 소장님 혹시 이창수 검사장 좀 알아요? 개인적인 없습니다.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검사들 있지만 전혀 모르고요. 예. 하지만 전주지검장에서 중앙지검장으로 직행한 뭐 최초의 사례로 알고 있는데 뭐 전주지검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이 예, 스토킹에 가까운 저기 과잉 수사를 했다 해서 큰 논란을 낳은 사람입니다. 근데 뭐 오늘 말은 뭐 그럴싸했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총선 전에도 소환을 하겠다가 그때 한번 짓밟히고 총선을 다시 추진했다가 짓밟히고 1차장에서 4차장이 모두 경질이 되고 한 명은 아예 그중에서 제일 수사를 열심히 하려고 했나 보죠. 처음에는 쟤는 약속 대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법무연수원으로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4차장은.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수사를 열심히 한 자는 아예 수사를 할 수 없는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은 한동훈도 갔던 곳 아닙니까. 이건 일종의 김건희의 기획자를 꺼낸 자들은 모두 죽는다라는 걸 예를 들면 대검의 6명. 중앙지검 차장 4명 다. 아마 이 사람들이 이원석, 송경호와 함께 김건희 수사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정보를 취합해서 민정수석, 왕수석을 내정한 다음에 정보를 취합해서 바로 다 잘라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김건희 수사 절대 안 된다. 뭐 소환을 이야기해. 네 이놈들. 내가 궁예인데 감히. 내가 관심법 보완이 너희들이 역심을 품었어. 이렇게 된 거라고 보는데 이창수 지검장이 말을 저렇게밖에 할 수 없겠죠. 근데 딱 보니 수사는 잘 안 되겠네요. 변함없이 님이요. 이창수 검사장 출근하는 날 김건희 다시 등장.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아, 참 그러네요. 김건희 여사 모습이 다시 세상에 나왔는데 그건 좀 이따 짚어보기로 하고요. 방금 안진걸 소장님 말씀하시니까 김문곤 님께서 안진걸 소장님 국회의사당 앞에서 13일 더운 날씨에 뜨거운 천막 아래 최혜병 특검법을 위해 애쓰시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런 걸 보내셨는데. 그 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농성이 돌아오는데 제가 거의 매일처럼 가서 응원하고 예.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에서 올라오신 부부 선생님이 있었는데 정어리 TV에서 매일 보고 있다고 잘 보고 있다고 그분이 그분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김철근 총장님은 우리 서울중앙지검장 오늘 아침에 얘기하는 것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자승자박이죠. 자승자박. 네, 제가 봤을 때는
검찰 인사를 의도를 가지고 했을 텐데 그 의도대로 절대 가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특검을 부르고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인사를 일단 대통령의 의중대로 이른바 친윤 검사들을 제끼고 찐윤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정해서 결국 수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이미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요. 아, 이 검찰 인사는 결국 김건희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임명된 이 수사 지휘자들은 국민을 상대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왔기 때문에 김건희 수사를 못하겠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인사와 수사는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당연히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수사를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검사장들이 소환조사를 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 비슷한 강도로 하지 않으면 오 윤석열 결국 김건희 여사 수사 못하게 하려고 인사했네. 이거 믿을 수 있겠어? 결국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민심이 달라질 거고요. 결국은 검찰이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이런 식의 발표가 나온다면 국민들은 특검으로 가자고 주장을 할 겁니다. 오히려 검찰 인사가 특검을 부르는 뭐랄까 요인? 작용? 그런 식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하나하나 좀 따져봅시다. 아침에 제가 절대 지치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영숙님, 네, 지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꽉 악물고 버티고 살겠습니다. 하루빨리 검찰 독재 정권이 사라지고 민주주의를 다시 되찾는 그날까지요. 이렇게 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살맛나는 세상 만들어봅시다. 머지않았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망루에서 이렇게 딱 지켜보면은 다 보이거든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로 숨는지 너네들 다음에 어디로 갈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얘기하지요. 보스형님 TV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셨는데 많이도 보내셨어요. 10만 원이나 보내시면서 앵커님 이번 달 용돈 다 쓰신 것 같아서 조금 보태봅니다. 사람 냄새 나는 정어리 TV가 이래서 좋습니다. 그러셨는데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저를 울리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바빠서 잘 못 들어갔는데 오늘 저녁에는 한번 들어가서 인사 한번 드릴게요. 예. 한 분만 더. 박하주님, 어제 늦게 베트남 다낭에 여행 왔는데 여기서도 시청하고 있습니다. 정치 1번지 화이팅입니다. 오. 아이고, 예. 좋은 데 가셨네요. 부럽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장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봤는데 사람은 언행이 일치해야 합니다. 말만 번드르르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최근 몇몇 사람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히읗으로 시작되는 사람. 말만 번지르르 해서는 말을 좀 못해도 진심이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이제 말 잘한다고 해도 그럴싸하지만 나중엔 또 꼬이더라고요. 이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인사총장을 패싱하고 법무부 장관이 했다고 그랬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오늘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들어볼까요? 뭘 하시려고? 장관, 이번 검찰 인사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그런 의혹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장관을 너무 무시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장관이 다 인사 재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대통령실 누가 다 하셨죠? 네, 그러면 취임 초에는 인사를 안 하신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상황 변화가 좀 있으셨던 건가요? 제가 장기간 변호사로서 활동하다 왔기 때문에 취임 초에 인사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제 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취임 후에 수개월간 지켜보고 인사 요인이 있는지 인사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등을 나름 심각하게 고민하고 열심히 자료도 찾아보고 한 다음에 인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인사를 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이번 인사를 좀 연기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협의가 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시기를 언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럼 김건희 여사님 그 수사 고려했다는 인사라는 해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인사를 함으로써 그 수사가 끝이 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겁니다. 뭐 차장 부장 인사 뭐 다음 주까지 내지 뭐 2주 안에 마무리해라 약간 뭐 이런 말씀 지시를 하셨다는 건 맞으십니까? 중앙 1, 2, 3, 4 차장이 동시에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중앙지검의 지위를 위해서 그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 해서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 수사 제대로 안 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게 이번 인사에도 좀 고려가 됐었는지 그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그 수사를 잘 안 했다고? 아 보도에서 일각 보도에서 예. 네, 대통령실에서 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수사가 좀 제대로 안 됐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좀 이번 인사에도 좀 고려가 됐죠. 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습니다. 예. 김철근 총장님. 네. 박성재 장관, 아까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지검장 얘기를 들으면 참 번드르르하다 하는 느낌이 들었다면 지금은 좀 다른 느낌이죠? 글쎄요. 장관이 얼마나 힘이 있다고 그 마치 자기가 인사를 다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와서 뭐 본인이 변호사업을 많이 하다고 왔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잘 몰랐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원래 장관이 취임하면 거의 가장 먼저 하는 게 인사입니다. 인사를 해서 자기 그 체제 시스템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때는 아마 대통령실에서 검찰 건들지 마라. 그럼 이대로 당분간 가자. 아마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고요. 지금 인사도 결국은 총선 이후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거북했던 거죠. 그래서 아 이대로 놔뒀다가는 총선 민의에 따라서 검찰도 변화가 세게 오고 검찰에 이미 구축했던 진지가 무너지고 있다. 이거 새로운 진지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급하게 인사를 한 거죠. 그 인사를 하기 위해서 결국 민정수석도 부활을 했고 이런 건데 장관이 뭐 자기를 무시한다? 내가 보기엔 법무부 장관,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은 무시당할 만한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 주장 관철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실세 장관이라고 하시는 분 밑에서 법무부 장관실에 있어 봤는데 실세 장관은요 본인이 다 정하고 설득합니다. 청와대도 설득하고 검찰총장도 설득하고 인사는 이렇게 하겠다. 미리 다 알리고 그리고 재청해서 대통령 제가 받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박성재 장관이 법무부 장관인 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국민이 모르잖아요. 장관과 정치인 마찬가지인데요.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야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 얘기를 누가 듣겠어요. 예? 그러면 김철근 총장 보시기에 이번 검찰 인사 이제 일단 총장은 패싱됐고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정무수석 윤석열 대통령 누가 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민정수석이 다 연락을 했겠죠. 사실상 대통령이 한 걸로 보여진다. 맞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 일단 박성재 장관은 뭐 힘도 없어 보이고 본인 또 거짓말을 안 해요. 검찰총장하고 인사협의 다 했다고. 검찰총장이 안 했다고 지금 본인이 그냥 침묵으로 항의하고 원래 지방 순시 중에 있었는데 그 다음 일정 다 취소당하고 취소하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전별식이어야 되니까 그 자체가 협의를 한 게 아니고 일방 통보를 받았겠죠? 아마 이원석 총장은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뭐 소극적 의견을 냈겠죠. 그리고 그것을 시기도 좀 조정해서 더 의견을 내려고 했겠죠. 특히 김건희를 수사하고 있는 1차장, 4차장 정도는 계속 수사해줘야 된다는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지방 순수시 중이고 내일 또 지방에 또 일정 다 잡아놨는데 거기서 기습발 배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정 취소하고 기자에 물어보니까 완전히 조금은 성난 표정으로 침묵하면서 이 인사는 잘못됐다 말은 안 하지만 인사는 인사하고 수사는 수사들 하겠다라는 일종의 정황적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인사로 보여진다. 그런데 그럼 누가 지금 역심을 품었느냐. 그래서 궁예 지금 인사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역심을 품은 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의견을 낸 건 김건희 여사와 신임 민정수석이 가능성이 높다. 그쪽에서 싹 취합하는 거죠. 나를 소환하고 심지어 포토라인에 세운다고? 네 이놈들 이거 이렇게 된 겁니다. 다 니도 한번 당해봐. 아직은 우리가 인사권 갖고 있어.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백운기 앵커님하고 김창근 총장님의 의견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예. 진짜 누가 인사를 했느냐. 보기 4번 김건희 여사.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시점이 딱 그렇게 맞아떨어집니다. 검사장급 인사를 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무려 39명에 대한 인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공무원인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요인, 뭐 징계가 있거나 이런 요인이 아닌 이상 공무원 인사를 이렇게 자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정기 인사에 따라서 특히 검사장급 인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요.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100% 아실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단독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뭔가 소환조사 의지를 밝힌 것 같은 사람은 좌천되고 친윤검사라고 불리는 사람은 사실상 승진하고 이걸 보면서 누가 인사를 하겠다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아닌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인사에 관여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또 김건희 여사가 오늘 공식 석상에 나올 거라고 지금 청와대에서 공지가 된 것 같아요. 캄보디아 총리와의 오찬 장소에 나온다고 하는데 시점을 딱딱 보십시오. 시점, 내용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실세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일까요?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일까요? 뭐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했다.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검찰총장 얘기를 들었죠. 후속 인사는 언제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후속 인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해하는데요. 제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총장님은 임기 이제 몇 달 남았는데 그 전까지 수사 마무리하겠다는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을 다할 뿐입니다. 검찰총장과 협의를 하도록 그러니까 의견을 듣도록 검찰청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법을 어긴 겁니다.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도 바로 그 부분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윤석열 총장 인사할 때 이렇게 뭐 의견 패싱당했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대검 국정감사 때 했던 발언을 한번 다시 들어볼 텐데요. 20년 10월이네요. 임PD님, 이 얼굴 나올 때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한번 들어볼까요? 이 인사와 관련돼서 추 장관은 총장에게 인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총장이 명을 고역하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 주장한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인사와 관련돼서 총장께서 입장을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니 장관님 어디 검찰국에서 뭐 기본 아니래도 좀 해서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본인은 재청권자고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 아마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겁니다. 청와대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거기 의견 달아서 보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청와대에서는 펄쩍 뛰죠.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저보고 오전에 법무부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근데 인사안은 다 짜져 있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안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게 인사협의가 아니거든요. 인사법에 말한 인사협의랑은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라는 얘기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걸 보면서 옛날에 개콘에 그게 나왔던가요? 그걸 아는
놈이 거래?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았어요? 드디어 앵커께서 빙의가 되시네. 아, 아, 재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혹시 낯을 드셨습니까? 아니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저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고 나중에는 뭐 나를 식물 뭐 총장으로 만들었네 만에 뭐 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지금 본인이 있는 정부에서 보이는 행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분들과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약주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혹시 과거에 본인 한 말을 깜빡 잊고 검찰 인사와 관련된 논의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각에서 이런 말 나오더라고요. 넷플릭스나 사극을 안 봐도 된다. 저 넷플릭스에 나오는 조폭 영화나 대하 드라마에 나오는 왕조 시대 하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 뭐 궁예라는 말도 나오고 일각에서는 뭐 리어왕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권력에 집착하다 보면 의심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쓴소리가 들리지 않고 본인에게 권력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라는 사람들 말만 들리는 그래서 결국은 광야로 뛰쳐나갔던 리어왕을 얘기를 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신뢰를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총선에서 그렇게 민심에 매서운 회초리를 맞고도 아직까지 저렇게 된다라는 거 참 답답하고 요즘 넷플릭스 안 봐도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도 좀 새겨보셨으면 합니다. 이게 처음에 검찰총장 될 때요. 그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보다 훨씬 더 본인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인사를 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대검 부장들이 다 검사장들인데 다 자기 측근들로 다 쌌고요. 그런 인사를 처음에 하다 보니 당연히 검찰총장이 자기가 많은 인사 그 인사에 그 반영이 되도록 하는 그런 걸 생각을 했을 건데 추미애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고 판사 출신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전혀 안 먹혔을 거예요. 그리고 원리 원칙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장관이 재청권자가 맞아요. 맞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지 검찰총장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과 그러니까 장관은 인사와 재정권을 가지고 있고 총장은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이 총장을 통해서 수사 지휘권을 이제 발동을 할 수가 있지만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일체 장관은 수사를 지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게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라는 취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총장일 때는 수사 지휘도 마음대로 하고 인사권도 행사하고 본인 총장이 아닐 때 는 총장을 패싱하고 이거 완전 윤노남불이죠.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뭐 조폭 리더십이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제가 세 가지 살펴봤어요. 조폭 리더십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본인의 리더였던 사람, 본인을 발탁했던 사람의 뒤통수를 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 조국 전 민정수석과 조국 이제 전 장관이셨죠. 그분과 전 정부와의 악연을 살펴보시면 누가 발탁했고 누가 뒤통수를 치셨는지 볼 수 있다. 이 조폭의 특징. 두 번째,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부하를 썼는데 나한테 대들면 쫓아낸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마리 앙뚜아네트 사태 벌어졌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여준 모습과 대통령실에서 몰아내려고 했다라는 비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가장 심각한 조폭 리더십의 특징이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속한 조직까지 망가뜨린다. 왜? 나의 여자와 나의 측근만을 보호하려고 들다가 이게 바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인사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 논란 그리고 법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윤순 씨를 가석방한 거 이걸 보면서 어떻게 법무부 직원들과 검사들이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해야겠다 소신껏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조직폭력배의 리더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정말 이런 문제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검찰 내부에서 누가 국민과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서 내가 제대로 수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익을 위해서 조직까지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가 조폭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왜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험한 표현까지 나오는지 정말 전 이번 검찰 인사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들이 듣기로도 이제 박상기 장관 초대 장관이었잖아요. 예. 문재인 그때 민정수석이 조국이었고 아주 윤석열이 그냥 인사를 자기 최측근들로 완벽하게 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가 안 들어주니까 막 한동훈이랑 같이 뭐 일개 장관이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막 대들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윤석한테는 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추미애 장관은 들어와서 논의라도 하자고 그런 거 아닙니까? 법무부에서. 근데 그때도 뭐라 했냐면 왜 내가 법무부가냐 그랬습니다. 아주 금방 된 거죠. 아니 협의 장소가 법무부면 어떻습니까? 근데 관행적으로 검찰에 왔었다는 겁니다. 아, 그때도 그런 모습 보여주더니 이번에 아마 이원석 장관은 법무부도 안 부른 것 같은데요? 아예 그냥 패싱해버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것은 오로지 김건희 방탄을 위해서다. 그거 말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네. 본인이 그렇게 당해놓고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되나요? 대통령 돼가지고도 검찰총장이 식물 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뭐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지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참 말은 저렇게 하거든요. 참 우리가 저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철근 총장. 이제 좀 저런 걸 볼 때마다 국민을 속인다 하는 걸 넘어서 이제 완전히 무시한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 처음 돼서 인사가 발표됐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오, 장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인사안을 보니까. 예. 완전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더라고요. 근데 제가 장관실에 있어 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장은 수사 지휘권을, 장관은 인사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그 짜져 있는 건데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총장이 거의 자기 사람으로 다 인사를 했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 그 수사 지휘도 인사권도 그러니까 이 양쪽을 다 갖게 되면 힘이 쏠릴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던 걸로 보이고요. 지금 대통령이 되셔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부처는 잘 모르겠으나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전국의 검사가 한 2,500명 정도 될 겁니다. 2,500명의 면면을 다 알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2,500명을 놓고 인사를 하라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검찰 인사할 거예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그것을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김건희 여사의 방탄을 할 수 있는 인사로 할 거냐. 정말 공명정당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를 할 거냐.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위한 방탄. 그 인사를 한 거죠. 그건 국민들이 다 알 거예요. 그걸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수사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뭐 이제 검찰총장도 얘기를 했지만 서울지검장도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전임 검사장이 했던 얘기를 크게 벗어나기 힘들어요. 수사에서 패싱, 수사 중단 절대 못합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이런 정도겠죠. 수사를 하는데 뭐 저희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상당한 마사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수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될 거다. 오히려 검찰 인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훨씬 더 검찰 수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수사가 생물인 겁니다. 예. 저는 이번에 검찰 인사를 보면서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저런다고 덮어지겠나. 뭐 별수를 다 쓰는데 물론 당장은요. 눈치 보느라 그 전에 준비했던 검찰 수사팀만큼 못하겠죠. 그래도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 정말 이제 특검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촉발시키는 촉진시키는 역할밖에 못하지 않을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다 그랬거든요. 그거 하나를 느낄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끝이 보이는구나. 사람이요. 자기하고 가까웠던 사람까지 못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 관계는. 원래 사람을 쓸 때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 썼으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가면 맡기지 마라. 의인 불용 또 뭐죠? 불용 의인 뭐 아 좀 헷갈리네. 예, 그 한자 쓰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심이 가면 쓰지 말고 한 번 썼으면 의심하지 마라. 맞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지금
뭐 이원석 총장이 어디 뭐 다른 나라에서 왔습니까? 어떻게 해서 총장이 됐습니까? 그때만 해도 뭐 측근이니까 된 거 아니에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사람. 어총송이라고 그랬어요. 어송총인가. 어차피 다음 네. 총장은 송경호다. 그런데 내친단 말이에요. 왜? 너도 못 믿겠어. 어따 대고 공정한 수사, 신속한 수사 얘기를 해.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끝이 보이는 겁니다. 아까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서 궁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민주당의 장경태 최고위원도 그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들어보실까요? 일단 5월 13일은 검사 치욕의 날이라고 좀 붙여주고 싶고요. 예. 이번 인사는 궁예식 인사 아니었나. 궁예? 예, 궁예식. 그러니까 소위 정말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던 검사들마저도 내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 누가 봐도 친윤 검사들 아니었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중앙지검의 1부터 4차장까지 예. 정말 초토화됐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까지 이 중앙지검이 초토화되고 또 대검마저도 예. 이 8명의 부장 중에 이 2명을 남겨두고 6명이나 다 대거 바꾸는 대검도 초토화되고 지금 중앙지검도 초토화된 거죠. 예. 조국 대표도요. 수족처럼 부리던 윤라인 검사도 믿지 못하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끝이 보인다. 어? 그렇게 글을 썼어요. 윤통의 불안의 반영이다. 그렇게 다 지금 국민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홍준표 시장입니다. 제가 어제 홍준표 시장 그건 정말 잘못된 거다. 그 발언이 당신 앞으로 정치 인생의 발목을 내내 잡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오래 했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상남자?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한민수 대변인, 민주당 대변인이 홍준표 시장 비판한 내용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검찰 인사를 놓고 무슨 자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뭐 이런 얘기다? 그 표현도 상당히 홍준표 시장이 거칠게 하셨더군요. 예.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냐, 자기 여자를. 워딩 하나하나가 부적절하군요. 진짜 하나하나가 부적절해요. 전체가. 예, 노무현 대통령 다 기억합니다만은 권양수 교사의 문제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 당시에 그 보수지랄지 강경 보수지에서 험담을 하고 공격하니까 노무현 대통령답게 행동을 하신 거고 대꾸를 하신 건데 예. 이거는 하이에나 떼드리면 그러면 야당입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필요하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대다수 국민들이 하이에나 뗍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 이건 공직자로서 대구시장이신데 공직자로서 마인드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좀 짚이기는 한데 김철근 총장님 홍준표 시장이 가끔 이렇게 정치 깜빡깜빡하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뜻으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상남자 반대말은 뭐예요? 전혜연 대변인 뭐예요? 네? 상남자 반대말? 뭐 지금 SNS 같은 데서는 하남자라고 하던데 더 격한 용어도 네. 뭐 있기는 합니다. 하바리도 있잖아요. 하바리. 찌질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찌질이. 찌질이. 그렇죠. 하바리 찌질이. 그래도 이런 표현이 더 와닿지 않나요? 빙신. 예. 반대말? 빙신. 예. 아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겠죠. 홍준표 시장이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그 해석을 좀 해보자면 한때는 한동훈을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 두둔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본인이 큰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내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강경 보수의 지지를 본인이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검찰 출신이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그래서 검찰에 쓰던 그 과거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로 돌아간 그런 언행 같아요. 상남자 뭐 하이에나 예. 뭐 이런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검사식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홍준표
시장은 너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게요. 사실 윤석열 한동훈이 중앙지검을 장악해서 검찰총장 때부터 조국 수사를 너무 극악무도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법이 없었다. 이렇게 3대를 다 털고 이렇게 길게 집회한 적이 없었다라고 여러 번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그 국정농단 수사 때도 5명이나 자살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이 윤석열 한동훈 또는 그를 따르는 윤석열 라인, 그러니까 검찰 군부독재 하나에 비춰놓은 특수의 집단인데 그걸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쓴소리도 하더니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면담 후부터 차기를 약속을 받았나? 심지어 그런 의혹이 나온 것처럼 완전히 윤석열 비호 라인인데 그나마 조금 법률권 인사 중에 합리적이거나 가끔 순서를 한다는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 건으로 그냥 윤석열, 김건희가 공사를 구별 못하고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의 온갖 범죄 비리 혐의가 국민들이 다 공부를 해갖고 알고 있는데 그걸 짓밟기 위해서 방탄용 인사를 했는데 그걸 두둔한다. 저는 뭐 홍준표 시장 정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잘못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판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홍준표 시장 얘기하는 동안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이 됐네요. 추미애 당선인이 유력하다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과반수로 우원식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이 내용 다뤄봐야 되겠네요. 홍준표 시장 관련해서 하나만 더 살펴보고 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의원도 홍준표 시장 비판을 했는데 이 내용도 들어볼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상남자의 최소한의 도리다. 왜 자꾸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냐라는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그 말을 인정한다고 하면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상남자가 윤석열 대통령이실 텐데요. 저는 언제부터 대한민국 상남자의 기준이 범죄 비호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범죄 비호를 낭만화하는 표현은 정치권에서 나오면 안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이야기들은 사적인 영역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 시장이 만든 그 소통 플랫폼이 청년의 꿈이라는 게 있죠. 여기 한 지지자가 보다 글을 쓴다. 김건희를 지키려는 윤석열을 옹호하고자 하는 뜻은 잘 알겠다. 그러나 저 같은 국민의힘 준표형 열렬 지지자도 김건희를 지켜주는 것에 동감하는 듯한 메시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들도 그렇게 느낄 거다. 준표형이 이 나라를 통치해 주기를 염원하는 사람으로서 김건희 관련 메시지는 조금 더 조심스러우셨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 시장이 뭐 또 이렇게 반박했네요. 누구를 쉴드 치는 메시지가 아니라 상식적인 접근이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다. 이러면서 또 비켜나갔는데 이 양반이요. 그 제가 봤을 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완전히 끝장이 나면 뭐 허허우면서 아 뭐 이렇게 쉬하고 그렇지 않고는 처음에는 바로 안 하고 버텨요. 지난번에도 그 호우 때 골프 쳤죠. 그러면 곧바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답게 아 그 누가 뭐 취재할 줄 알았나 알았으면 안 갔지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나 할 일 다 해놓고 치는데 뭐가 문제냐 이랬다가 나중에 깨갱하지 않았어요? 홍준표 시장님 정신 차리세요. 에? 저는 홍준표 시장님이 이제 국회의원일 때 담당을 하던 기자였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꽤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그때 당내에서 비주류 소장팔 때 제가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한동안은 별명이 홍카콜라였죠. 별명 바꾸셔야겠습니다. 홍고구마. 보면 그냥 속이 답답하다. 홍수양버들 왔다 갔다 한다. 홍 갈 때 이랬다 저랬다 한다. 홍 빙신. 오늘 앵커님 재밌습니다. 네. 홍성열은 어떨까요? 거의 윤석열과 빙의해버렸잖아요. 홍성열. 너무하던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지난주 일요일 날 대구를 갔는데요. 대구 우리 이제 전당대회 때문에 갔었는데 그때 홍준표 시장의 채찍근 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으로 온 이유가 결국은 큰 뜻이 있어서 왔다. 초중고를 대구에서 나왔는데
TK의 적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태어난 곳이 경남이어서 경남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대구 사람이다. TK의 적자다. 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큰 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정치권 일반에서는 보통 경선을 앞두고는 그 극렬 지지자의 지지를 얻는 그런 형식, 그렇게 하고 경선 후보로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본선을 향해서는 확장성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건데, 자, 큰 꿈을 꾸고 계시다면 지금 20% 초반에 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하고 뭐 두둔하는 그런 조치가 아니고 65%가 넘는 부정평가를 하고 있는 국민들의 얼굴을 봐야죠. 그래야 큰 꿈을 꾸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데, 대구시청에서 어떤 공무원이 감사와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본인의 부인과 관련된 어떤 의혹을 방어해주기 위해서 감사 담당 공무원이 그 감사 권한을 썼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상남자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이게 공직자로서 너무 부적절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배우자의 범법 의혹을 보호하려고 들고 특히나 공권력을 사용해서 그 배우자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상남자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공범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상의 소희님은요? 쪼다. 이러셨고. 아, 정말 오랜만에 오네. 보스 형님 TV. 상남자 반대말. 윤석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실제 그런 농담이 있다더라고요. 이런 윤석열 같은 놈아. 제일 심한 욕이죠. 심한 욕이라는 SNS 봤는데. 우리 전현 기자님 얘를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홍준표 시장에 이제 일면 대구시장 2인자가 있다고, 부시장이 있다고 쳐요. 부시장 부인이 뭐 그 예를 들면 공적인 행사에서 조금 이렇게 영부인 또는 준영부인 기능처럼 뭐 약자들 돌보고 뭐 저기 여러 여성 단체장들 만나서 뭐 격려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사적인 공간으로 사람들 불러들여갖고 명품백 받고 막 금융국장은 누구 시켜라고요? 막 이걸 홍준표가 알았다고 쳐봐요. 가만 뒀겠습니까? 당장 잘랐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홍준표 시장 이번에 너무 왜 갑자기 왜 윤석열 면담한 다음에 술을 많이 먹었다는데, 그때 뭐 형님 동생 하기로 하고, 뭐, 다음은 형님이 해주시오, 뭐 이런 말을 들은 건가? 원래 형님 동생이에요. 아니, 그런데 더더욱이나 이번에 너무 입장이 너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예. 답답합니다. 예.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이 됐다라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우원식 후보 녹취가 들어오는 대로 2부에서 좀 짚어보기로 하고 1부 시간이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이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지요. 이게 지금 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 겁니까? 바로 한 사람, 김건희 여사 때문입니다. 지금 김건희 씨가 안 보인 지가 꽤 오래됐죠. 언제 나올까, 어떤 식으로 등장할까 참 상당히 궁금했는데 사진이 하나 떴어요. 혹시 그 사진 준비가 됐나요? 예. 캄보디아 총리 공식 오찬 참석. 전혜연 대변인, 이게 아주 그전에는 비공개로 막 이렇게 뭐 다른 나라 루마니아 왔을 때도 그랬고 안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등장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뉴스가 뜨게 된 게 이제 청와대에서 기자단에 공지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공식적인 행보를 오늘 시작을 하겠다 이런 걸 보이는데 시점이 참 묘하죠. 김건희 여사 적극 소환할 의지를 밝혔던 중앙지검장 좌천되고 나서 주말 지나니까 바로 김건희 여사가 행보를 재개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럼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는가? 여러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게 되는데, 자, 사실은 검찰 수사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까 야당에서 특검하자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한들 국민들이 믿겠어요? 아, 소환 조사 잘했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와, 지금 짜고 치는 이벤트라고 있냐 이렇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김건희 여사가 뭔가 이 일정에 대해서 세밀하게 논의를 했고 인사까지 혹시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아 이제 내가 나서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냐 싶은데요. 뭐 행보는 행보이고 수사는 수사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검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론조사 결과 최근에 나온 거 미디어 토마토가 14일에 발표했습니다. 5월 3주차 정기 여론조사인데요. 김건희 특검법 수용해야 된다가 57.9%. 정치공세임으로 거부해야 된다 32.8%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2주년 때 뭐라고 하셨죠? 민심 듣겠다고 하셨죠? 예, 여론조사 보시고 뭐 여사의 행보는 행보대로 하되 특검은 빨리 받아서 국민적 의혹 해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방금 전에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사진이 참석 사진이 아니고 이제 참석 예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2022년 11월 12일 그때 프놈펜에 갔을 때 캄보디아 주최 갈라 만찬에서 훈센 총리랑 기념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최근에 찍은 사진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 총리 공식 오찬에 이번에 오면 참석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는 누가 이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어설프고 거기 엑스맨이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중앙지검하고 대검을 초토화시켜서 김건희를 수사한다거나 소환하려고 하거나 포토란에 세우려고 하는 자들 싹 다 학살한 다음에 이제 안심해서 아이고 이제 나를 뭐 수사하거나 소환하는 사람들 다 쫓겨났으니까 대부분 또 비수사부서로 많이 보냈습니다. 송경호 부산고검장 1차장 4차장 수사했는데 그 사람들 다 비수사부 뭐 고검이라든지 법무연수 보냈어요. 수사 아예 수사를 검사가 이 특수수사 검사들은 수사가 생명인데 수사를 아예 못한 데 다 보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고 1사차장도 아마 분명히 저는 윤석열 김건희 라인을 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활동 재개한다에 나를 소환하거나 포토란에 세우거나 막 지배할 수사하는 사들은 다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국민 다 알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정 기자님도 잘 지으셨는데 그 대선 전에 밝혀진 김건희 여사 7시간 녹취는 저는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방송 때문에. 거기 보면 정말 검찰 인사에 개입했을 것 같은 정황이 나옵니다. 본인이. 아, 조국. 그, 원래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본인이 반발하고 막 비판하니까 구속돼버린 거야. 쳐버린 거야. 세게. 아, 한동훈? 한동훈한테 제보한다고? 오, 내가 한동훈 잘 알지. 근데 직접 제보한 문제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 알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제보를 하면 돼. 거의 막 검사, 노래 일을 본인이 다 알고 있는 듯이 말을 해요. 너무나 자신 있게. 그런 걸 봤을 때 이번에도 자기를 수사하거나 또는 최은순 김건희 일가와 관련된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쳐냈다. 그리고 이제 우한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활동을 재개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수가 낮습니다. 원래는 어제 부처님 오신 날 봉축식에 참석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자발적인 결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외국 원수가 왔을 때 참석할 수밖에 없는 그 강요된 일정 비슷하게 나는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공개 일정을 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건 그 지금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북한 그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화면에 사라졌다가 며칠 만에 나타났다. 뭐 이게 뉴스가 되는 것처럼 네. 무슨 우리나라 지금 영부인이 며칠 만에 다시 나오냐 마냐 어떤 행사에 나오냐 이거 북한도 아니고 말입니다. 좀 그 방금 이제 두 분이 그 검찰 인사 관련해서도 다 얘기를 했고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얘기를 않겠습니다만은 V0라고 보통 이제 불려지잖아요. V2에서. V0라고 얘기하고 관저 정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결국은 관저 정치 얘기가 나오는데 그 관저 정치를 얘기하는 것은 결국 김건희 여사를 뜻하는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실질적인 그 판단, 그다음에 이런 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에서 관저 정치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공개 행사에 나오게 되면 불가피하게 외국 원수가 왔기 때문에 여사가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불가피성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공개 활동이 시작되는 상황이 될 건데 글쎄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잘 안 보였을 때는 국민들도 그렇게 화가 덜 났겠죠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자주 공개 행사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뻔뻔하게 저렇게 다닐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 없어요. 숨어 있어도 나와도 결국은 방법은 수사받고 재판받은 일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이제 등장한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나올지 무슨 일을 할지 참 궁금한데 김순애님 오빠 이제 편하게 스위스 가자. 엄마 모시고 예.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서 국회의장 전반기 후보 우원식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선출이 됐는데 민주당에서요. 그 의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양장실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백운기 앵커님 KBS 때부터 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장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다는 소식입니다. 추미애 의원이 유력하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완전히 뒤집어졌네요. 우원식 의원 혹시 당선 소감 들어왔습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171분의 22대 민주당 당선인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서 저에게 큰 숙제 또 일을 맡겨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너무나 분명한 민심을 국민들이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국회는 민심이 만들어낸 그런 국회이고 민심의 뜻을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설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라를 나라답게 하고 국민을 살기 좋게 만드는 22대 국회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또 부의장과 함께 끌어가는 국회는 반드시 나라를 나라답게 하고 국민을 살기 좋게 하는 그런 국회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님이 그동안 이 선거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런 리더십과 또 우리 사회의 방향과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동의했고 또 우리 당선인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이길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는 이제 국민들의 민심이 실려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방향 또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법안 이런 것들이 국민의 뜻과 함께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의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국민에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22대 국회 전반기를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나와 있는데 휴가는 끝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어디가 편찮으셨대요? 뭐 자세하게는 안 알려져 있고요. 그냥 이제 나오는 말로는 그동안 선거 때도 그렇고 너무 이제 피로도가 높아서 좀 쉬면서 다시 하고 우리가 이제 병원 진료 여러 가지 할 거 많잖아요. 밀어놨던 거를 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혜연 대변인 혹시 예상하셨나요? 예,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분위기가 어땠어요? 최근에 이제 국회에 계속 들어가서 여러 의원들하고 의논을 했는데요. 이제 추미애 의원에 대한 지지도 굉장히 사실 강했어요. 예. 특히 첫 여성 국회의장, 그다음에 개혁국회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우원식 의원에 대해서 좀 선호를 보인 의원들이 말하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원식 의원이 이번에 출마한 인물들 가운데 원내대표 출신이라는 점. 그렇죠. 그래서 여당을 설득을 할 수도 있는 국회의장이 되지 않겠느냐고요. 두 번째로는 민생을 말한 부분입니다. 개혁과 더불어서 민생, 을지로위원회를 이끌면서 편의점 갑질 문제 이런 거 이제 우리 안중근 선생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민생을 해봤기 때문에 민생국회를 만들겠다 이런 점 굉장히 강조한 거. 세 번째로는 이 우원식 의원이 8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야권의 192석 플러스 여당의 8석이 합해질 때만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나는 이 여당의 8석을 설득할 수 인물이다 라고 계속 강조한 게 좀 유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추미애 의원도 워낙 지지세가 강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보니까 뭐 집으로 계속 찾아가셨다는 것 같더라고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서 낮부터 밤까지 직접 만나서 개혁과 더불어서 민생국회를 만들겠다. 이 부분 강조한 것 중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또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활동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뭐 독립운동가의 후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막바지에 이재명 대표는 사실 명심은 나한테도 있다. 이렇게 강조한 여러 가지가 결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진걸 소장님 분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우리 애청자분들은 막 이제 탈당한다는 분들도 있고 막 예, 엄청 개관도 있고 그래요. 비판하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그 원식 의원이 추미애 전 대표처럼 이 당원들한테 많이 안 알려진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을지로위원회를 민주당에서 만들어가지고요. 아마 을지로에서 같이 활동한 의원들이 점수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갑을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들에서 정치권 적극 나서서 뭐 장기 농성장이라든지 뭐 해고가 됐다든지 해고 이익이 됐다든지 그걸 개입해서 많이 해결했고 그다음에 기본사회 지금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인인데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이 기본사회 시리즈인데 그걸 가장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 입장에서는 친명 의원들도 추미애 대표도 좋지만 투쟁성이라든지 선명성 그런데 다른 야당 의원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투쟁 플러스 민생이나 가불 문제 해결 또는 뭐 경제민주화, 노동존중 이런 것까지 겸비한 사람으로서 원식 의원을 평가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외의 결과로 생각하지만 아마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특히 원식 의원의 저력을 높이 평가한 게 아닌가 이렇게 감히 추정해 봅니다. 근데 우리 애청자님께서 막 너무 비판하는데 원식 의원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은 이제 저도 애청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본인이 응원했던 추미애 대표가 떨어져가지고 화가 많이 나셨던데 원식 의원도 이재명 대표랑 아주 가까운 관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 격변기에 지금 이제 돌입을 하는데 사실 이제 의장이 누가 사회봉을 잡고 그 본회의장에서 예를 들면 그 격변기에 뭐 탄핵이 될 수도 개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회권을 가진 의장의 얼굴을 보고 누가 더 설득력이 있겠냐라는 거였겠죠.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많은 고민 끝에 의원식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추미애 의원도 물론 개딸들의 지지도 있고 그 광범위하게 가능성이 높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추미애 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추임 갈등이 장관 대 총장이 아니고 대통령 대 의장의 관계로 추임 갈등 2라운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건 어찌 보면 그 두 사람의 어떤 사감? 개인적인 감정? 이런 걸로 결국은 그 상당 부분이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와 대통령과의 어떤 그 갈등 구조가 그렇게 해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원식 의장 후보가 기본적인 의원들의 지지 그룹이 있어요. 예. 일단 그 민평년 출신으로 김근태 계보 예. 출신이고요. 그래서 그 의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다음에 586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민주당은 586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상당 부분 힘을 좀 발휘하는 그런 정당임이 확인된 선거였다. 물론 예상을 저는 사실 못했어요. 추미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예. 우원식 의원이 의장 후보가 되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한 고민 끝에 내려진 결론 같고요. 물론 원내대표나 의장 후보나 부의장 후보는 사실 개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거 때. 의원들끼리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 그 개인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발품을 많이 팔아서 지방까지 직접 다 내려가서 직접 만났다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탈당하겠다라는 그런 댓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실망했다.
지금 우리 정치 1번지 애청자님들 가운데 민주당원들이 많으시고 또 이번에 추미애 국회의장을 기대했던 분들이 참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 속았다, 뭐 이제 나는 민주당 떠난다, 당원들을 우습게 보냐 이렇게 글을 올리신 분이 많고요. 황병선님은 추미애는 후반기 그러셨고 박시골 농부님 우원식 의원이 됐다니 기대에 빗나가서 실망스럽긴 하지만 다시 한번 믿어볼래요. 시작도 안 했는데 자라보고 놀랐기 때문에 소뚜껑만 봐도 놀란다고 정말 의외지만 우리 힘 실어드립시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는데 전현 대변인 이제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추미애 국회의장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 윤석열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투사가 된 부분이 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때 추미애 장관이 보여줬던 그 기계 또 강력한 대응 이런 것을 이제 국회 권력이 행정부 권력에 맞서서 좀 제대로 싸우는 모습 그리고 당장에 보고 싶었던 것은 단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하러 와가지고 존경하는 추미애 국회의장님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거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추미애 장관님보다 우리가 이제 추장군 장관님이라고 안 부르고 장군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추미애 의원이 보여줬던 그 기계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맞서는 모습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국회가 말씀해 주셨듯이 대통령의 거부권 전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는 입법부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부분이 분명히 투영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들도 우리 김창현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투표를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미애 의원님도 굉장히 민주당에서 존경받고 많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분이고 또 우원식 의원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같은 당 내에서 중진 의원 들을 서로 비방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일단 선거가 끝났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또 추미애 의원님 여전히 뭐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책으로 큰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추미애 그 의원님이 지역에서 출판기념회를 갔을 때 추풍당당이라고 예. 추미애 의원님들 지지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할 정도로 얼마나 이 추미애 의원님들의 지지자들이 강력하게 추미애 의원님을 지지하고 기대를 많이 하시는지 누구보다 또 좀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노력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아까 우원식 의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엄청나게 비판글을 올리시는데 그건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의원들의 취재를 해보니까 우원식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렇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해주신 말씀이시고요. 또 추미애 의원을 지지하는 그룹 여전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또 야권 내에서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제가 봤을 때 이건 제 내피셜이니까 뭐 비판 글 쓰셔도 좋습니다. 댓글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추미애 의장보다는 우원식 의장이 훨씬 부드러울 겁니다. 본인의 정치 시간표를 관철시킬 때 훨씬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파열음이 덜 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민주당이 개원 협상을 하면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정치적 격변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 운영위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사위는 탄핵 전국에서는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맡게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도 아마 이런저런 고려 끝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물론 뭐 극렬 지지자분들이 좀 서운할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의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를 본다면 우원식 의장 후보가 훨씬 부드러울 것이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 탈당하신다 그러고 심지어 구독 취소 이야기 하신 분이 있는데 저희는 분석을 하는 거니까 우리 백운기 TV 여러분 떠나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표가 없어요. 네, 백운기 TV나 민주당을 탈당을 구속 주장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그럼 개혁신당으로 네. 오세요. 윤석열, 김건희들이 더 좋아하니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비판의 지점을 우원식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좀 더 선명하게 제대로 해라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민심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비판을 전달하시고. 지켜보시죠.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김진표과라는 지적이 있던데
저희들이 다 종합해보면요, 우원식은 절대 김진표과는 아닙니다. 그건 의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김진표가 완전히 당했는데 우원식을 찍었겠습니까? 김진표과면. 그건 그 정도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국회 부의장이 이하경 의원이 됐어요. 이 부분도 같이 봐야 됩니다. 초대 을지로위원장이 우원식이고 다음 을지로위원장이 이하경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사이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2010년도에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지 반값 등록금 같은 의제를 주도하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제민주화로 뭐 선의 경쟁한 다음에 가장 민주당 정치 중에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그 다음에 진보정당이 약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된다 했을 때 민정 을지로위원회는 평가가 의원들 사이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이건 다 공통적 평가이거든요. 그것들이 아마 추미애 대표님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일단은 투쟁과 함께 정책과 민생도 같이 챙기는 우원식 쪽으로 표가 가지 않았나라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김재원 총장 분석에 동의하는데요. 만약에 막 뭘 서둘러가지고 일이 어긋나는 것보다는 치밀하게 준비해서 탄핵이든 개이든 임기 종식이든 제대로 관철해야 되는데 그걸 우원식 의원이 좀 더 치밀하게 잘할 거라고 많은 의원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 이제 원래 정치라는 게 굉장한 우리의 열망을 반영하잖아요. 특히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충격이 크죠. 근데 좀 지켜보면서 이런 실망하거나 또 비판할 마음들을 우원식 의원 때도 잘 전달하면 여러분이 기대했던 추미애 대표님 못지않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민주당이 운동권이 주류인 정당이 확인된 거죠. 예. 부의장 후보까지 그렇게 결정이 됐다면 그렇게 봐야죠. JULE님이요. 탈당은 하지 마세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될 때까지는 탈당은 보류합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이른바 명심을 놓고 누가 더 이재명 대표와 가깝냐,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지지할까 서로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에서 보기에 또는 국민 전체적으로 보기에 강력하게 추미애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 누가 되든지 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되니까 상관이 없지 않겠냐 생각했겠는데 그래도 더 강력하게 싸워줄 것을 기대했던 분들로서는 좀 실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민주당 후보 경선 전에 서로 다 내가 이재명 대표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그 제가 엊그제 방송을 들었더니 우리 추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나한테만 얘기했다 뭐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저한테만 얘기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제가 이제 쭉 출마한다는 이야기 쭉 하니까 아 그렇죠. 국회는 단호하게도 싸워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정감 있게 성과를 내야 된다는 점에서 우원식 형님이 딱 적격이죠. 그래서 그 열심히 잘해주세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각자 덕담을 다 해준 것이다. 네, 그럼요. 절박한 민생을 살리고 되찾고 또 정치의 희망, 정치의 중심을 복원하라 이런 소명을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당심과 민심을 제대로 수용을 해서 개혁 정치를 해내는 그런 국회로 우리가 힘을 모은 것이지 그것이 바로 당심을 받드는 것이고 또 민심에 부합하는 것이고 또 당대표이고 자기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네. 이것은 뭐 강요가 있거나 또는 뭐 인위적인 교통정리가 있었거나 한 게 아니고요. 네. 우리들 사이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예. 예. 지난번에는 또 그런 얘기도 했죠. 뭐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해주고 나한테만 해줬다 그러던데 뭐 이재명 대표를 뭐 미리들 만나봤겠죠.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신은 안 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알기로는 이 대표가 특정인에게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뭐 이렇게 마음을 주거나 언질을 주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시거든요. 두 분 다 좋은 분들이니까 덕담을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캠프 선대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치열한 경선에서 선대위를 이끌었기 때문에 아 나한테
비명이라고 하는 건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이제 토론을 하시다가 막바지에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도 우리가 그때 그 명추 연대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뭐 심지어 뭐 가족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또 여러 가지 개혁 의제의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성공한 결과가 마무리됐고 22대 국회가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의 문제를 잘 해주시기는 건 다 비슷한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또 앞으로 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또 어떤 행보를 해나갈지도 지켜볼 만한데요. 조호님 글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민주당만 보면 안 됩니다. 일반 국민을 봐야 합니다. 우원식 의원이 되신 거는 우선 일반 국민들 좋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 편입니다. 이재명 대표로 봐서도 탄핵과 거부권 행사 대처에도 국민들이 더 응원할 겁니다. 저도 50년 민주당 찐 지지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의를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런 글을 주셨는데요. 아무튼 오늘 뭐 실망하신 분들의 댓글은 많이 올라옵니다. 나 지금 나가서 민주당 탈당하고 왔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 근데 민주당 탈당하는 건 좋은데 정어리 TV 구독 취소하겠다는 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우리 의원이 아니에요. 표가 예. 없어요. 분석을 정어리 할 뿐이에요. TV 50만 원 빨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 아니 뭐 화나서 이런저런 얘기하신 거 다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게들 많이 이유를 아주 지지를 하셨나 봐요. 스타일 엘리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탈당은 자유지만 진짜 이재명 지지자라면 탈당 선동하지 마세요. 이재명 대통령 될 때까지 힘 실어주세요. 우원식 의원님 일처리 잘하세요. 당원들이 지켜볼 거예요. 네. 그래요. 저는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봐야 할 곳이 어딘가를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번에 국회의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되는 것, 물론 되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 기분 나빠. 나 이제 너네 편 안 할 거야.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싸워야 할 곳을 잘 생각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짧게 하나 짚어보지요. 방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총리 공식 오찬에 참석했다라는 기사가 떴네요. 드디어네요. 드디어 아이고. 행보를 재개했는데 캄보디아 총리 측의 요청에 따라 이렇게 붙겠죠. 그렇겠죠. 가로 열고 검찰 인사 끝났으니 예. 바로 예. 받고. 그래요? 그래 한번 그리해 보세요.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들여다보고 싶은 사진이 있습니다. 어제 부처님 오신 날 봉축식에서 조국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어요. 만나서 악수를 했어요. 한 5년 만인가요? 그때 이제 뭐 청와대 있을 때 민정수석이 있을 때 검찰총장 임명장 받으러 왔을 때 악수했었죠. 그런데 어제 만났는데 두 사람 눈빛이 참 많은 것을 시사하던데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정면 사진이 더 가관이던데요. 그 옆에 양양자매. 예, 이거 참 저기 말풍선 한번 좀 달아봅시다. 야. 오른쪽으로 약간 비켜주시고 우리 패널들 잡아주세요. 저 윤석열 대통령 표정, 조국 대표 표정 저런 거 가지고 말풍선들 많이 달잖아요. 양양자 의원 말도 좀 어떨까 궁금한데 전 의원 대변인 어떤 말풍선이 떠오릅니까? 이제 조국 전 이제 조국 의원이시죠. 의원 당선자 말풍선에는
너희들 쫄았지. 김건희 한동훈 특검 간다. 쫄았지. 네. 윤석열 대통령 마을 풍선 멍. 멍으로 하겠습니다. 김철근 총장님은 뭐라고 하겠어요? 너 죽이려고 했는데 살아왔다. 아. 그리고 윤석열은? 윤석열은 이제 시작이다. 아직 안 끝났다. 너 보자. 이렇게죠. 좀 봐주면 안 될까? 뭐 이런 표정도 있는 것 같고. 안인걸 소장님은요? 조국 대표는 뭐 상당히 격식을 갖췄어요. 보니까 나 살아있다.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3대를 멸문지에 시도했지만 내가 살아있다 하고 담담한 매너에 그만한 표정이 졌다면 윤석열은 와 우리가 그렇게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려고 했는데 너 어떻게 또 여기까지 왔냐? 아 참 나 미치겠네 이거. 아 너 정말 왜 그러는 거야? 내가 그렇게 몰아쳤는데 여기서 또 만나네? 그 표정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렇지 일국의 리더, 뭐 리더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최소한 포커페이스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예를 들면 옆에 양양자를 만나고 그 전에 김준우 저기 정의당 대표를 만났던데 그냥 보통 우리가 사람 만날 때 드라이한 표정도 치지 않습니까? 자기 감정 드러내지 않고 아, 예, 오랜만입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지. 완전히 저건 측면인데요. 정면 사진도 대유행을 하거든요. 정면 사진 보면 더 심각합니다. 그냥 뭐야 너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너 살아있었어? 안 뒤졌어? 이미 죽겠네. 거의 이런 거예요. 정면 사진 보면 기가 막힙니다. S.E. 장님, 윤석열 말풍선 아씨 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조국 대표가 한 방송에 나와서 느낌을 얘기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저한테 와서 반갑습니다 하고 손을 내밀어서 저는 눈을 정면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대응 말을 하지 않았고 눈으로 그냥 말했습니다. 말했는데 웃는 눈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한 3-40cm 거리로 저 매우 과장된 웃음의 표정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과장된 얼굴인데 한 40cm, 30cm 거리에서 이렇게 직접 눈을 마주치면서 한 2-3초 같이 있었고요. 그때 감정이 묘했을 것 같은데 두 분 모두 윤석열 대통령도 감정이 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특이한 그 과장된 표정이 순간적으로 나온 것 같고 그죠? 아주 과장된 억지 미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표정 가끔 잘 짓죠. 뭐 입을 쭉 내밀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대체로 어떨 때 그런 표정 많이 하죠? 뭔가 억지로 감정을 숨겨야 할 때 네. 그럴 때 저런 표정을 많이 짓는 것 같은데요. 아마 속으로 김건희 여사 이제 본인의 배우자니까 여사란 표현 안 쓰겠죠. 그래서 제가 좀 직함을 생략하면 김건희 살려줘 속으로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처님 오신 날이었잖아요. 그러면 한나라의 좀 지도자답게 안진걸 소장님이 지적을 해주셨듯이 좀 더 품위 있게 통합과 관용을 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고 매우 아쉬운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지요. 자 뭐 별수를 다 써도 예, 국민이 다 알고 있고요. 역사의 막루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대통령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을 못 다루었는데 국민의힘에 이번에 젊은 청년들 또 당선인들이 모여가지고 천목회? 뭐 이런 모임을 만들었는데 매월 첫 번째 목요일에 첫 번째 목요일날 만나니까 네. 그러겠죠. 근데 공정과 상식이 무너질 때 침묵했고 비겁했다 이런 반성문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갖고 아직 멀었습니다. 멀었죠. 그러게요. 아니 무슨 뭐 대단한 저 자기 반성하는 것처럼 했는데 보니까 김건희 특검법 저 사람 특검법은 반대하던데요. 이게 어떻게 쇄신이 됩니까? 그 국민들은 그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것 때문에 심판한 분들이 많은데 아 예 제가 민심 못 읽었습니다 하면서 반성할 게 해놓고는 두 특검법은 반대한다. 아유 낙선했으니까 대통령이 주는 네. 자리 또 가야 되니까 말만 번지르르 해가지고는 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비교적 젊은 정치인인데 이준석 대표의 10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최소한 이준석 천하람 두 분은 좀 배우세요. 아니 정말 그 말 해주고 싶어요. 이준석 처럼 두 분도 뭐 비판받는 분이 많이 있죠. 하지만 최소한 그분들은 그래도
최상병 특검법은 이건 어떻게 보수 정당이 나라 지키다가 죽은 군인을 이렇게 외면할 수 있냐. 정말 양심 소리잖아요. 울림이 크잖아요. 근데 그걸 반대하면서 무슨 쇄신입니까? 저는 너무 한심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구나. 소장파가 없는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안진걸 소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오늘 뭐 이준석 차나람 얘기해도 우리 애청자님들이 많이 봐주실 것 같습니다. 아, 그 불안하십니까? 아니, 불안한 게 아니고 그 우리 민주당 지지하시는 애청자님들 눈에는 아직도 개혁신당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저것들이 야당이냐 여당이냐. 야당이죠,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돌아갈 놈이냐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분명히 있어요.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겠죠. 네, 네. 사무총장님 말씀이니까. 앞으로 하는 거를 이제 잘 지켜보겠죠. 거기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단 5.18 국립묘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9,100? 5.18 국립묘지가 이제 임묘지, 이묘지가 있는데요. 예. 그 묘지에 995기 정도의 예. 그 묘비가 있습니다. 묘가 있는 거죠. 그 묘를 일일이 찾아뵙고 국화헌화하고 참배하고 7시간 반 동안 그걸 했죠. 이준석 대표, 차나람 당선인, 이주영 당선인 이렇게 세 분이 하셨는데요. 그 국화를 당초에는 대구에서 좀 구입을 해보려고 예. 했는데 사정이 좀 안 돼서 김해에서 경남 김해에서 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김해에서 천송이를 구입을 해서 직접 이준석 대표가 차에 싣고 국립묘지 그러니까 5.18 국립묘지에 6시 반부터 그 일을 그 시작을 했습니다. 묘비까지 닦는 일까지 해서 7시간 반 동안 어제 그걸 했는데요. 그걸 보고 제 친구이기도 한데 민주당의 골수 지지자가 아침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야, 참 진짜 보기 좋다. 진정성이 느껴졌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다. 당은 입당을 못하더라도 지금 민주당 당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 당원인데 이준석이 대통령 되는데 일조하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그 마음 잊지 않도록 내가 우리 열심히 할게 이렇게 했습니다. 네. 쇼라는 표현은 조금 지나치지만 설사 쇼라고 해도 저 정도 해야죠. 저 딱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준석 의원 당선자의 뒤에 김종인 박사님이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보수당을 이끌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 가서 무릎 꿇고 거의 눈물을 흘리셨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보수당에서 어떻게 했느냐. 5.18 관련한 망언이라는 사람들이 공천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이런 거 자꾸 하면 국민들이 아 이제 더 이상 안 믿는다. 또 쇼하냐. 라고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찾아간 것까지는 뭐 우리가 일단 긍정적으로 지켜보되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뭘 하냐를 봐야 되는 거죠.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의원이 해야 될 일은 5.18 관련 진상과 관련해서 해결되지 않은 법안이라든가 또 5.18 관련한 망언자들이 다시는 정치권에 발을 딛게 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그런 것까지 이어가야 국민들이 더 깊은 신뢰를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정어리몰에서 강력히 추천해드리는 프리미엄 성주 참외 사랑해 주시고요. 아주 날카롭게 댓글 남겨주신 분 두 분 소개 더 해드릴까요? 원덕규님 아까 천목회 얘기했는데 뒷목회다. 착길바래님 조국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 서로 이렇게 쳐다보는 말풍선 조국 쫄았냐 윤 아이씨 놀래라.
예, 재미있습니다. 예, 두 분께 정아리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우리 정아리 점프 운동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패널, 전혜연 대변인, 김철근 사무총장, 안진걸 소장님 세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이 5월 17일입니다. 모레가 5.18 광주민주항쟁 기념일인데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광주 시민들은 5월 18일이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지만 5월 17일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왜? 사실 그날 시작이 됐거든요. 내일 좀 숙연한 마음으로 5.18을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